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걱정으로 표현하고, 또 지나온 세월, 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또 딸을 걱정하고, 이 걱정을 표현하는 엄마와, 과연 내 딸을 온전히 이런 길을 가는데 이해해주고 인생을 같이 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. 억장이 무너진 거야.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응?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에 사이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.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알아서 해. 지나치게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이 딸. 엄마는 항상 바빠. 아빠도 항상 바빠. 초등학교 때도 혼자 일어나서 혼자 학교 가고. 그래서 혼자 결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억장이 무너진 거야.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. 근데 이왕 됐잖아. 사이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잖아. 잘못한 거 아니잖아. 죄진 거 아니잖아.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도 없지. 어쩔 수 어쩔 없었지. 수가 없었지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현 씨는 엄마의 마음과 생각, 또 우리 어머니는 주현 씨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잘 알게 되면 두 분이 앞으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, 확 뿌려드려야지 솔솔. 추억의 힘은 강하다입니다. 맞아요, 진짜 네, 강해. 추억의 진짜 힘인데, 강해요.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힘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요. 그땐 이랬어.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었어.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어 하면서 좀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서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분은요, 오늘의 금쪽 상담소 본방을 많이 보시고요. 또 이전에 했던 걸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저희도 그런 마음이거든요.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감도 해보고, 안타까워도 해보고, 또이 다른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두 분이 대화하기 편해요. 네,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솔루션입니다. 노골적으로 영업 네. 본방 오은영의, 네, 오은영의 금쪽 아, 상담소. 그럼요. 네. 잊지 마시라고 저희 금쪽 상담소. 복지를 준비했습니다. 어머니가 일어나서 가지고 어머니 거 그래, 추억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. 그럼. 네. 귀여워. 선생님 말 듣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용기 내서 잘 살겠습니다. 네. 아, 저도 오늘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. 딸 주연이로서, 인간 주연이로서 선생님처럼 더 좋은 에너지를, 긍정 에너지를 줄수 있는 좋은 무당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발 그 어머니랑 대화할 때 점사 보듯이 딸로서만 네,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. 두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